크리스티나, 설거지만 해놓고 식당으로 와. 네, 어머니. 여보, 효진이네 들렸다. 나 빨리 저기 식당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 있어요? 알았어. 다녀오세요, 어머니. 엄마, 아침부터 효진이 집에 왜 가세요? 그럴 일 좀 있어. 야, 어서 먹자. 크리스티나, 청소는 아버지가 해줄게. 네, 서로 도우면 좋은 거예요. 그래, 좋은 거야. 어서 먹어. 예, 네, 어서 오세요. 출근 안 하셨네요. 예, 네, 혼자 두고 나가기 전 뭐 했어요? 많이 안 좋은 거예요? 들어가 보세요. 효진 엄마,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거야. 그래도 효진 아버지 좋은 남편이었잖아. 효진 아빠랑 사이에서 있었던 좋은 일만 생각해. 응? 좋은 일만.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. 결국 효진 엄마 위로해 줄 사람은 효진 아빠밖에 없어. 네, 알겠습니다. 추석 선물 세트 기획회의는 며칠 뒤로 미뤄졌으니까 기획안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. 시간 많이 준 만큼 좋은 아이디어 짜봐. 알겠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회의를 미루신 거예요? 전무님이 오늘 사정이 생겨서 결근하셨어. 어디 편찮으신가요? 잘 모르겠어. 아이고. 아이고. 어서 오세요, 제주 씨. 안 나가고 계셨네요. 아, 저 지원 할머님은? 저기 서방님하고 동서하고 나가셨어. 예. 신혼 부부가 왔군요. 알지. 그럼 효진이는 엄마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을 모르겠네요. 응? 상여배우 재경이한테 뭔 일이 있어요? 효진 아빠가 결국 얘기를 했어요. 어제 우리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확인을 하러 왔는데 효진 엄마 상태가 심상치 않더라고요. 걱정돼서 아침에 가봤는데 효진 엄마는 들어 누워있고 효진 아빠는 출근도 안 하고 죽 끓이고 있더라고요. 지연 아버지 늘 오해받는 거 안타까웠는데. 이왕 이렇게 된 거 효진 엄마가 잘 이겨내길 바라야죠. 전 그만 가볼게요. 고마워. 이렇게 일부러 와서 얘기해줘서. 언니하고 지연 아버지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. 언니, 나중에 봬요. 가세요. 예. 나 때문이에요. 내가 상엽 씨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어요. 진실을 밝히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 거나 다름없어요.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괴로우실 사람이 상엽이에요. 재경이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요.